네, 안녕하세요. 래플캠TV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식스 C3 이 FFTF 제품의 리뷰를 제가 실책했던 리뷰, 그다음에 우리 후님의 리뷰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이제 비교 우위. 왜냐면 상당히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입을, 실제로는 뭐 고가는 아니에요. 소비자 기준으로 보면 오늘 비교 대상으로 나와 있는 이 미즈노 제품이, 물론 뭐 국내는 20% 할인이지만 공식화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16만 9천 원이어서, 일본 내 출시 가격이 이게 17,000엔이어서 17만 원 정도인 거 보면, 사실은 가격의 차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에,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국내 판매가 정식으로 수입돼서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식스 코리아 이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 한뭐 16만 9천 원, 17만 9천 원 정도 출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 가격으로. 근데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걸 즉수입으로 뭐 구매 대행이나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면 25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구입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시죠. 부담감을 느끼는데, 그러면 부담감을 느끼고도 그 정도 가격을 주고도 충분히 살 만한 제품이냐? 물론 그렇긴 해요. 물론 그 정도 충분히 가치는 있어요. 가치는 있는데, 어쨌든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큰 금액을, 거금을 투척한다, 쉽지는 않죠.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럼 대안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있고, 정말 이걸 25만 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 저도 그 정도 금액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 할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일본 친구가 실수를 한게 아니라 그러면 할인 없이 그대로 17,000원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비교를 해봐야겠죠. 비교를 해봐서 그 정도 금액을 쓸 만한 제품이냐 아니냐 하는 거를 좀 명확하게 봐야 될것 같고, 뭐 저희가 어떤 분이 그랬더니, 아식스에 지분이 있으시냐, 아니면 뭐 띄우기로 작정을 했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식스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산다리 건너서도 아는 사람이 없는 유일한 브랜드가 아식스인데, 모르겠습니다. 축구 쪽이 없어서 별로 뭐 저랑 연결될 그동안에 이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닌가. 다른 쪽은 모르겠죠. 한 단다리 건너면 웬만큼은 다 브랜드들은 알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이키 아디다스에는 뭐 옛날부터 오랜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아는 편인데, 푸마도 뭐 그렇고, 미즈노야 뭐어 전에 뭐 저기 딴 데서 일하시는 분들 글로 옮기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잘 알고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아식스는 아무 국내 기업과는 인연이 없어서 뭐이 제품을 띄우냐 마냐 뭐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저한테 돌아오는 게 1도 없고, 어떤 분들이 저희가 리뷰해서 상품 가격만 네이버에 판매하는, 가격만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제 자신도 구매대행이나 뭐 이런 거를 가끔 하는데, 그 하시는 분들이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가져간다고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특히 배송료가 굉장히 저렴해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해외로 물건을 보내거나 받는 거에 비하면, 그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 같은 경우, 의외로 배송료가 저렴해.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남느냐고. 그럴 정도로 저렴한데, 어쨌거나 일본은 지금 지리적으로는 되게 가깝긴 하지만, 일본의 그 EMS 시스템, 다큐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배송 운임이 아주 저렴하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관부가세가 또 대부분 나오니까, 한 15만 원, 150달러 정도 넘어가는 금액이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대안으로 쓸수 있는 거, 로 이제 국내 정식으로 출시되는 거, 16만 9천 원으로 나오긴 하지만 되게 20% 할인이 뭐 미즈노 공식화되어 있죠. 공식화되어 있어서, 실제 구입가격이 한 14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나요? 20% 할인 받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3만 원에서 12만 후반, 이 정도 가격으로 쓸수 있는 제품이 이렇게 딱 나온다 이거죠. 미즈노는 어쨌거나, 가격은 조금 이제, 뭐, 일본 가격과 비교를 하면 다소 비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재팬 모델들이 더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제품들을 꾸준하게 발매를 하고 있고, 그 꾸준하게 발매하는 제품들 대부분이 이런 제품들은 꾸준하게 매진을 하죠. 매진이 되죠. 그러니까 미진으로서 잘 팔리기 때문에 가격을 낼 이유는 없어요. 오늘 이 영상을 찍을 때 저기 뭐지? DNA가 출시가 된 걸로 확인을 했는데, DNA는 32만 9천원 출시고, 일본 같은 경우에 한 2만 7천원 정도 이렇게 나오면 갭으로 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물론 뭐 이제 개인이 하는 것과 회사가 수입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 거는 무슨 금액 산정 방식 자체가 틀리긴 해야 되지만, 다른 브랜드들의 비교를 해서, 특히 이제 미즈노는 그래도 조금 비싼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비싼 느낌을 완화시켜주는 게 이제 소위 할인이죠. 20% 할인 정도가 되게 되면 상당히 완화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미즈노에서 나오는 제품은 여러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리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가깝다는 이유 외로 일본 제품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쨌든 한국인의 성향, 한국의 성향이라는 게뭐 축구화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축구화에 요구되는 성향에 있어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나이키 아디다스 좋아해요. 요즘에는 키카 같은 것들은 이제 잘안 나오고, 그다음 키카의 정성적 품질,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품질 자체는 실용성과 상관없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쓰고 싶지 않으니까. 뭐 스타도 없고, 국민 축구했던 키카 제품이 지금은 맥을 못 추고 있고, 올해 안에 제가 보기엔 신제품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올 초에만 하더라도 뭐 신제품 나올 거를 기대를 했었었는데,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미즈노는 꾸준히 제품을 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TF화를 또 꾸준하게 내주고 있어요. 살라, TF, 뭐 AS 이런 이름을 가지고 다양하게 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내 축구화들, 축구화를 좋아하는 분들의 기호, 선호, 또뭐 수요 이런 거를 비교를 잘 맞춰가고 있어요. 가격 빼고는. 뭐 가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JPN 가격, 그러니까 일본 모델, Made in Japan 모델을 제외하고는 그 정도 가격이, 소비자 가격에서 20%, 뭐 그게 JPN이다 아니다 다 떠나서 어쨌든 그 정도 가격으로 제품을 내면 꽤 이제 리즈너블 한 가격이 되죠. 리즈너블하게 이 정도면 이 정도 품질에서 된다. 자 그러면 모렐리아의 이 제품 프로 TF, 모렐리아 이게 프로 TF인데, 프로 AS 제품인 경우에 아스트로토프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미즈노 독특하죠. 이게 AS 이두 가지를 쓰는데, 살라 TF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 미즈노 제품 리뷰할 때마다 저도 헷갈리긴 하는데, 늘 말씀드리는 게 전형적인 그 풋살화처럼 만들어진 거. 사실상 이 제품과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살라 JPN 이 20만 9천원 소비자 가격짜리 제품을 수배를 해서 하나 구할 수 있는 줄 알고 어저께 그 요청을 드렸는데, 실제 재고가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그 제품과 리뷰는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졌는데, 이 제품과 비교를 해서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성향상으로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풋살화가 아니라 이렇게 신발이 되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전형적인 TF화죠. 그러니까 TF화라는 거는 풋살 전용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11대 11도 염두에 둔 그런 그러니까 전형적인 인조 구장에서 쓸수 있는 3세대 이하, 그러니까 2세대 이하라고 하잖아요. 3세대 이하 뭐그 정도에서 쓸수 있는 전형적인 TF화이기 때문에, 그 제품만으로도 상당히, 이 제품만으로도 사실 그 뭐라 그럴까, 기존의 빅 브랜드, 예, 글로벌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이 TF화가 주는 불만족성, 착화에서의 불만족성,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어쨌든 메꿔주는 좋은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들은 리뷰를 저희가 꾸준하게 하고 있는 편이죠. 두 제품을 비교를 하자면, 어쨌건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뭐 이것도 11대 11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형적인 풋살화 구조를 갖고 있긴 않지만 앞쪽이 낮다는 측면에서 중창이, 그러나 이 중창의 두께가 제가 보기에는 모렐리아 AS와 비교하면 약간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중창의 앞쪽 부분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슬레타 중창의 앞쪽 높이가 말씀드렸지만 한 20mm 가까이 된다 그러면 이게 15mm 정도로 맞춰져 있는데, 이 정도 높이로, 이것보다는 아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모렐리아 살라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미즈노는 신으면 굉장히 낫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너무 낫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미즈노 제품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TF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죠. TF는. 이 TF는, 프로 AS는, 자꾸 헷갈리는데, 아스트로터프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 AS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나은 편이어서, 중창 두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거의 풀캥거루. 사실상 풀캥거루 하지만 뒤쪽은 인조가 중이니까, 이걸 풀캥거루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캥거루 90%, 80%, 이런 식으로 지칭해야 되냐, 하는 거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거고, 이 제품은 어쨌든 전족부 캥거루 가죽이죠. 전족부 캥거루 가죽을 쓰고 있고, 미즈노는 모렐리아든 네오든 어쨌든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개방된 턱을 갖고 있는 한에서는 적절한 발볼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발볼이 극단적으로 넓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이 제품 수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범용성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고,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이 사용이 됐고, 미즈노 특유의 베어풋 개념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소재상으로는 그런 부분인데, 소재는 여기가 인조가죽이죠. 근데 인조가죽인데 미즈노 제품들, 모렐리아 계열 아니면 네오든 뭐 어떤 거든, 지금 미즈노가 사용하고 있는 인조가죽의 질은 같은 가격대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제품 두 개를 딱 놓고 그 다음에 신어보고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우선 풀캥거루로 부드럽게 가공되어 있는 C3에 비하면 이 제품은 사이드 쪽에 인조가죽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뻣뻣해요. 인조가죽인데. 근데 이거는 초기에만 이런 거고, 신고 나면 이런 뻣뻣함 정도는 거의 해소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핏감이 형성되는 축구화예요. 이 제품도. 그 점이 장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식스의 DS 라이트 에이지 같은 경우에 그 뻣뻣한 인조가죽도 결국은 어느 정도 신고 나면 적응이 될 정도로 크게 이 뻣뻣함 정도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운 가죽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초기에 뻣뻣한 거를 착용 과정에서 이 순환시켜가면서 어퍼를 발에 맞게, 그러니까 그 길들이는 과정들을 겪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게 뭐 길을 들여야 될 만큼. 다만 이쪽이 너무 유연하고 부드럽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국내 출시 가격으로 이게 할인을 받고 나서 예를 들면 가격 차이가 한 3, 4만원 난다. 4만원? 뭐 이상 나겠구나. 아, 4만 넘게 나면 거의 한 7, 8만원 이상 나나요? 25만원에 뭐 한 13만원 이러면 18만원 정도니까. 그 정도 가격 차이를 극복할 만한 제품이냐, 이 제품이. 물론 그래요. 물론. 물론 그 정도로 좋은 제품이에요. 가장 큰 좋은 점 역시 이제 발이 편하다는 건데, 이 두 제품을 딱 신어봐도 미즈노도 이 제품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 제품만 신는다고 하면 충분히 발이 편해요. 미즈노 축구의 장점이죠. 충분히 발이 편한 제품이고, 어퍼의 유연성, 아웃솔의 유연성, 그 다음에 미드솔의 그 쿠셔닝 정도, 뭐 에바 이런 거 거의 비슷한 소재들을 사용하니, 그 다음에 솔스터드 아웃솔의 설계, 그립성, 뭐, 이런 것들, 사실 거의 비교하기 어렵고, 여기 플라이폼이라는, 뭐, 미드솔과 중창하는, 런닝화에서 인스피레이션 된, 중창 만드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아식스가 적용이 돼 있어서 극단적으로 홀드성이 높다. 지면 컨택 능력. 이것도 지금 예,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게 높아졌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던 제품이 이 정도 단계로 왔는데, 물론 이때 제품도, 뭐, 질은 상당히 좋은 제품이에요. 좋은 제품인데, 그러니까 미즈노랑 지금 아식스의 큰 차이가 나는 점은 뭐냐. 이 제품도 신다가 결국 포기했던 거는, 결국 이런 엣지 부분들이에요. 엣지 부분들. 엣지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잘 깎아내고 해서 만드냐 하는 건데, 미즈노를 신지 않는, 예를 들면 구조적인 거를 조금 한번 비교를 해보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앞쪽을 보시면, 앞쪽을 보시면 스티칭의 방식이 사실상 동일하죠. 횡으로 이렇게 모렐리아 특유의 스티칭 방식이 있고, 근데 아식스도 뭐 미즈노 모렐리아 흉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티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창 앞쪽을 구성하는 부분, 요런 것들이 이제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러버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동일해요. 앞쪽으로 이렇게 앞코를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여기 스티칭을 한 방식도 여기도 스티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티칭이 되어 있다는 건 여기가 이제 힘에 의해서 벌어질 일은 없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스티칭이 되어 있고, 이게 제가 모니터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카메라에서 잘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스티칭이 쭉 되어 있고. 근데 미세한 차이들을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요렇게 보시면 앞코를 구성하고 있는 고무의 연장 부분이 여기는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고무가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짧게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 모렐리아는 보시면 여기는 고무 러버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이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 아웃사이드 쪽보다 역시 인사이드 쪽이 중요한데, 인사이드 쪽에 이렇게 쭉 길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인프론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기가 정확하게 볼이 여기 인사이드로 안착이 되지 않은 한 그 개입성이 이 C3보다 높아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요렇게 비교를 해보면 더 잘 보이실라나? 이 제품들마다 그래서 미세한 차이를 어떤 식으로 가공하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다르게 만들어주는데, 보시면 러버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연장이 되어 있죠. 앞쪽도 꽉 튀어나오는 부분이. 근데 C3는 여기가 되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이 부분이 차이 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섬세하게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이 제품이 조금 더 아식스가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아웃솔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오는데, 여기에 뒤에 있는 부분들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어퍼의 바깥쪽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엣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는, 이렇게 보이면 요 어퍼들이 튀어나온, 당연히 그렇긴 한데 요 부분들이 쭉 내려오는데 이 뒤쪽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아웃솔들이 안 보인다 이거죠. 이 부분들은. 근데 여기서는 어떠냐, 여기선 이렇게 보면, 이게 카메라상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오는 부분인데, 여기가 이렇게 밖에서, 위에서 보면 보인다는 거죠. 특히 이쪽 뒷쪽 부분, 인사이드 쪽이 역시. 그 이야기는 뭐냐, 역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내 발보다, 우리 후님이 그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지난번 그 실착 리뷰에서도. 여기가 외부에 튀어나와 있으면, 이렇게 봤을 때, 튀어나와 있으면 이쪽 부분이 공의 개입성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낮게. 그러니까 볼 컨트롤을 내가 한다고 할 때 공을 가지고 볼을 이러니 저렇게 다루다 보면, 예를 들면 항상 정확하게 인프런트, 인사이드 이런 부분이 공을 우리가 터치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그렇고, 경기장의 그라운드의 상황, 아니면 뭐 공의 특성, 아니면 뭐 제대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공의 위치가 내가 의도한 거 달라진다라든지, 아니면 굴곡이 있어서 내가 운영이 달라진다든지.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정확하게 인사이드 패스를 하게 되면 100% 성공하는 게, 실전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고려 환경들이, 경기장이 진행이 되면서 경기장이 많이 패이면 패일수록 드리블이라든지 이런 섬세한 플레이를 하기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공의 방향이 일정치가 않거나, 그렇게 구름성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정을 했을 때 공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축구와의 컨트롤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게 이제 보통 FG라든지 이런 뭐 AG라든지 이렇게 해서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들은 여기가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TFR는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 제품인 경우는 여기가 툭 튀어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품의 만듦새를 이렇게 보면 둘 제품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두 제품을 놓고 보면, 이제 인사이드 쪽인데요. 여기가 인사이드 쪽 안쪽인데, 이 안쪽을 보면 여기도 보면 고무의 높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사하게 가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제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성향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여기는 내려가면서 말끔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올라가서 여기가 툭 튀어나와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뒤쪽을 볼까요? 뒤쪽을 보면, 뒤쪽은 두 제품 다 말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높이상에서 봐도, 실컵상에서 봐도, 크게 문제가 없게, 미즈노 제품도. 사이드, 아웃사이드 쪽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고무러버, 이 러버들이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두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딱 보면 이 미즈노인 경우에는 파란색과 흰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튀어나와 보인다 이거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는 물론 여기는 아웃사이드 쪽이긴 하지만, 아, 어쨌든 내가 아웃사이드 트래핑을 하거나 할 때, 여기를 막 리프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맞으면 여기에 맞는 감각과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컨트롤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 밑창을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플라이폼인가요? 플라이폼이라는 뭐, 그 구조에 여기에 이제 서로 다른 그 탄성을 갖고 있는 소재를 결합시키고, 여기에 미세하게 쉔크 강성도 높여주면서 홀드성을 높여주는 이런 식으로 아식스가 구성되어 있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인사이드 안쪽으로 미세하게 고무를 살짝 올리면서 홀드성을 높이는 쪽으로 갔고, 그래서 이 축구화가 의외로 신으면 앞쪽은 뭐 둘째 치고, 우선 뒤쪽에 신발이 안 차, 이 힐컵 쪽으로 발 뒤꿈치가 안 차게 되면 굉장히 홀드성이 높은 것처럼 생각이 들고, 끈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워밍업을 하더라도 TFI임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벗겨진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힐 쪽에 안착성을 자랑해요. 그리고 뭐 여기 물집이 생긴다라는, 여기는 지금 락다운이라고 있는 패딩 같은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완전히 옛날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락다운이 완벽하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의 다른 브랜드들 축구화들이 뭐 싹스핏을 뭐 하니, 뭐 목을 올리니, 다이나믹 핏이니 하면서 목을 올리고 해서 싹스핏이니 락다운이 하고 한 것들이 다 뭐냐 이거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걸로 킬컵을 그냥 자연스럽게 과거처럼 쿠셔닝 넣고 여기를 툭 튀어나오게 하지 않아도 X 모델이라는 것처럼 충분히 락다운이 된다 이거죠. 발이 안 벗겨지게. 이 미즈노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이런 제품들과 큰 차이가 없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 쇼통으로 되어 있고, 쇼통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여기도 두개 이상에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는 쿠셔닝이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용되는 쿠셔닝 가운데 있는 부분과 여기에 있는 부분이 탄성이 같은 소재냐 아니냐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식스인 경우는 이쪽에 C3는 여기 개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쑥쑥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가까이 잡아드릴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여기도 그런 식으로 약간 미세하게 이제 충격 흡수를 하는 장치들은 되어 있기는 한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그런 점을 이제 다 고려를 하고, 구조적인 점은, 그 다음 여기는 풀캥거루 아닌 인조가죽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두 제품 비교에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긴 하는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사야 된다. 그럼 가격이 1차적인 그 장애 저 뭐라 그러냐, 진입 장벽이 되죠. 높은 가격이니까. 이미 아슬레타 같은 걸로 잘 신고 계시고, 그다음 아슬레타 좋아서 두 켤레씩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제품을 그럼 한 켤레 두 켤레 더 사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마추어든 프로든 뭐 상관없이 축구화를 내가 하나 사서 좋은 걸 오래 신는 타입이다, 그런 성향이다, 자주 안 바꾼다, 질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제품 사서 오래 신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이 제품은 그럼 어떠냐, 이 가성비 차원이 워낙 뛰어나니까, 미즈노 지금 이런 이 ASF 같은 경우는 그 저희처럼 뭐 까다롭게 리뷰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예를 들면 뭐 나이키의 뭐죠? 뭐, 그, 프로. 그, 머큐렐 프로라든지, 뭐, 아니면 뭐, GT 프로의 TF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간 이제 그런 제품들이 많죠. 많은데, 그런 제품과 비교를 하고, 아니면 아디다스에서 뭐, 점사면으로 옛날에 같으면 나왔던 TF랑 비교를 했을 경우에,
뭐 어퍼라든지 그다음 쿠셔닝이라든지 미드솔의 중창의 두께라든지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도 미즈노 제품은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발에 굉장히 극도로 민감하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볼 컨트롤성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엉성하듯이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이런 제품들에 그 이걸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뭐 개인적 특성이 반영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제품과 이 제품을 신고 비교를 해보면 착화감상에서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가격 차이는 한 8만 정도 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이쪽으로 추천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풀캥거루인 경우에 물론 이 인조가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제품도 그냥 인조구장에 신으시면 5년 정도는 느끈하게 신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라도. 아주 축구를 뭐 험하게 하시는 분이라도 5년 정도 신을 수 있는데 이 제품도 그 정도 신을 수 있다고 치면 같은 뭐 5년 이상은 신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풀캥거루의 더 높은 착화감, 그 다음 높은 볼 컨트롤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쪽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의 C3는 그런 발이 편한 거 외에 TFR로서의 약점을 잃을 수 있는 여러가지 엣지 부분의 고무 러버의 처리 방식이 굉장히 세련되어 있기 때문에 볼 컨트롤성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앞코만 하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코를 굉장히 크고 두껍게 구성을 하느냐 아니면 요 정도 짧게 딱 구성을 하고 나머지는 발이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발에 그 뭐라 그러죠? 그 발가락의 전체적인 감각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넓게 포진하는 거랑은 또 다르다 이거죠. 예, 그리고 개인 요소가 최소화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신고 킥을 하거나 할 때 고무러브의 개입성을 거의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여기가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이니까 TFR로서는 예, 물론 이제 이게 내구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로 잘 견뎌주느냐 이걸 넓게 포진한 게 내구성에서 좋으냐 신발 앞코의 러버 갈라짐을 어느 정도 기간에서 나는데 사실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두 제품 살라를 만약에 비교를 하면 어떨 거냐. 살라를 직접 못 구했지만 제가 살라를과 이 제품 C3를 비교하려고 했던 키포인트는 뭐냐면 어차피 살라도 극도로 부드럽고 편한 축구화예요. 저한테는 신어본 바로는. 근데 문제는 낮은 미드솔 특히 전족부 부분에 낮은 그 부분에 제가 느끼기에 투사를 하지 않고 11대 11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가 불만스럽다 이거죠. 왜냐하면 스터드 있는 제품은 꼭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천연잔디가 아니라 인조잔디라고도 잔디가 살아있으면 잔디로부터 공이 약간 떠있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발은 쑥 들어가게 마련인데 잔디가 공이 약간 떠있는 상태에서 발이 푹 꺼지듯이 지면에 닿아버리면 볼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창이 얇은 만큼 발의 피로도가 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미즈노의 그 모델들을 뭐 이런 살라 같은 뭐 살라라는 제품명 자체가 풋살을 의미하는 거니까 사실상 그 제품을 선호를 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풋살 전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풋살과 그 다음에 11대 11 경기를 겸할 수 있는 제품과는 사실상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비교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과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하면 역시 아슬레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아슬레타에 대한 리뷰는 다음에 요 다음 시간에 하게 되고 저희가 올려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말씀드렸지만 미즈노는 어쨌거나 이 제품을 사기 어렵다. 뭐 그러면 이런 미즈노에는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품질 미즈노만이 갖고 있는 품질은 우수하기 때문에 내 유행에 민감하지만 않다. 내가 그러니까 스피드플로우 TF다 아니면 뭐 코파센스 TF다라든지 이런 최신 제품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신어도 굉장히 무난하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뭐 아마추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나 30대 이상,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뭐 중장년층에는 사실상 최적의 신발이에요. 가격 부담도 적고
발은 편하고 부상 방지 위험이 굉장히 높,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파트들 여러 파트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최적의 가성비를 갖고 있는 제품이다. 그러나 그 제품보다 사실상 실전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하이 아마추어 레벨이다 아니면 뭐 전문 선수다 하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사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정도로 좋은 제품입니다. 자, 미즈노의 AS 모델, 그러니까 아스트로 토프형 모델. 이제 이 모델의 TF와 다른 거는 이제 살라 TF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풋살 전용처럼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스트로 AS라는 말이 붙어 있듯이 인조 구장이 2세대 이하인 경우에 적합한 게 만들어진 신발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대부분은 뭐 이제 그 아무래도 2세대 이하 잔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가성비 차원에서 이 제품도 좋은 제품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운동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전문적일 수 있는 신발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보다 신발을 통해서 볼 컨트롤 능력에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극대화 발현시킬 수 있는 제품 찾는다고 하면 당연히 C3를 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8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가격을 넘어서는 다른 여러가지 뭐 성능뿐만 아니라 감성적 차원에서도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교해드린 영상 참고하시고, 나는 뭐 가성비 쪽으로 가는 쪽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선호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모렐리아 계열의 TF 아니면 풋살을 하시는 분들은 AS로 가시면 좋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시리어스하게 내가 축구를 하는 입장이다 그런 분들은 C3를 구입하시는데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렐리아 2 프로 AS 제품과 C3 제품의 비교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